자, 이번 시즌 리버풀이 보여준 강점. 저는 모든 게 강점이지. 정말 다. 네. 솔직히 말해서 약점을 꼽기가 힘들었어요. 어, 그 정도로 없어. 강력한 팀이었는데 저는 최고 수준의 수비 라인. 어. 알리송까지 포함한 저는 이 백5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백4 플러스 골키퍼. 다섯 명이 마지막 최종 수비 라인은 저는 유럽 최고라고 봅니다. 아하. 이 팀이 최고다. 네. 리버풀이 최고입니다. 전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피르미누 살라마네. 마네. 마누라 조화. 아, 네. 이거 좋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저는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한다면 게겐프레싱 플러스 실리 축구를 조합하기 시작한 클럽. 그냥 마녀 뛰는 축구가 맞아요. 아니에요. 뒤에서 이제 지킬 줄도 안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강점은 다 강점이야. 약점을 굳이 뽑아보겠습니다. 아, 약점? 굳이. 네. 네. 서브 멤버의 약한 포지션이 몇 군데 있다. 아, 이를테면 아까 얘기했던 거대로 피르미누가 빠졌을 때의 느낌은 오리기가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지만 좀 불안감이 있었고. 아, 그렇지. 이거는 예. 이제 플랜 B를 만들어야죠. 네, 만들어야 되고. 로버트슨의 백업 그리고 아놀드의 백업이 불안한 감이 여전히 있다. 그쵸. 그 정도가 약점이고요. 저는 하나 또 따지고 들라면 하필 펩의 맨체스터 시티가 같은 타이밍에 리그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운명의 장난이라고 그렇지, 하죠. 장난이죠. 진부한 표현으로. 네. 그러니까 네. 메시랑 호날두 그건 있어. 같은 동시대에 태어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둘이 같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 거라고. 아하. 페이스메이커가 엄청난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역대급 레전드 둘이 같은 시대에 있으니까 둘이 말도 안 되는 막 40몇 골 놓고 이렇잖아요. 아. 한 시즌에 리그에서만. 근데 서로 얘기했다잖아. 펩이 리버풀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아. 클럽도 맨시티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다. 그치. 서로 정말 아니 누가 14연승 9연승을 해 리그에서 그러면서 솔직히 마지막에 야 이 정도면 우승할 수 있지 않겠냐 라면서 좀 힘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수들도 좀 돌릴 수도 있는데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온 거 아니야. 왜? 옆에 같이 뛰는 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 떨어져라. 떨어져라. 안 떨어지는 거야. 존나 뛰어. 야 네. 이제 뒤에 왔겠지. 반대 옆에 있어. 그게 그런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고통스러웠을 때가 체력 훈련할 때 선수들한테 네. 1, 2등을 번갈아하는 애가 있었어요. 나 동기였어. 형도 체력 훈련에서 항상 1등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1학년 때부터 그랬어. 아, 그게 걔랑 계속 1, 2등이었구나. 계속 1, 2등이었는데 나중에는 무슨 생각 드냐면 얘도 힘들겠지? 그렇지. 나도 이제 체력 훈련할 때 1등을 하고 싶어. 나는 그거밖에 보여줄 게 없었어. 근데 나를 더 뛰게 만든 거는 내가 너무 힘들었어. 힘들다. 아 그냥 좀 쳐질까? 2등에도 잘 뛰는 건데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아파 막 허벅지랑 힘들고 막 그런데 이렇게 오는데 살 떼고 하는데 나를 밀었던 건 뭐냐면 얘도 힘들겠지? 아 그 마음으로 그럼 내가 조금만 참으면 얘도 나처럼 힘들 거야. 그러면 얘도 포기하고 싶을 거야. 그럼 내가 1등 할 수 있어. 그때 내가 1등 하자. 그러면서 떴어 솔직히. 그래 그게 페이스메이커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이 지금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학점 체크해보죠. A++ 주겠습니다. 최고의 학점입니다. 네. 네. A++ 주겠습니다. 네. 네. S. 아, S.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시즌 순위. 우승하겠습니다. 저 준우승. 아, 저는 우승할 수 있을 것 저는 같아요. 저는 네. 리그 준우승, 그 다음에 저 과감하게 예상합니다. 저 리버풀, 챔스 내년에도 리버풀 우승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네. 2연속 우승.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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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너먼트에서는 다시 한번 리버풀이 우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저는 리그 우승. 아, 네. 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네. 네. 또, 리버풀 팬들은 이제 챔스 먹었으니까, 아. 리그 한번 해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겠죠. 호비잖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애들 새끼야. 형, 요즘 소문이 들려요. 뭐? 뉴캐슬 유니폼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저 중동 부자한테 인수 얘기가 나온 다음에. 자, 일단 뉴캐슬과 리버풀 맞붙는 그 경기를 예. 보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심장이 뛰는지 네네네네. 댓글 달리겠네요. 어. 꺼져 새끼야. 너 코비라고 생각도 안 했어. 꺼져 새끼야. 세인트 제임스 파크로 꺼져. 예. 뉴캐슬 팬 넌 뭔데? 어, 그렇죠. 너도 이제 와서 뭐 이제 중동 부정 이거 스무스 기어 나와. 네. 꺼져 새끼야. 아. 네. 그럼 이제 맨유로 오는 거죠, 형은?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맨유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적 시장. 아, 좋아요. 아, 너무 밀본 이적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려 남깁니다. 아하. 버려. 야, 야. 버리 선수가 없어. 그냥 가. 자, 이거 없어. 아, 왜냐 네. 없어요, 없어, 정말로. 없어. 자, 그러면 원래 다 아웃된 선수는 네. 원래 나가야 되는 선수. 스터리지랑 모레노 아웃이에요. 아, 그거밖에 없어. 어. 이거는 같이 묶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링크 나는 선수를 보여 드릴게요. 왜냐 빅네임 명의 링크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서 누구를 또 사? 그래. 빅네임을. 그래서 사면 불화야, 불화. 어, 오히려 선수들이, 아, 뭐, 이렇게 또 사? 어, 불안하게. 어. 오히려, 그리고 클럽이
있는 자원의 어떤 이 조합을 중요시하는 스타일의 감독이지 마구잡이로 선수를 때려박아가지고 스쿼드의 양을 막 이렇게 늘리는 방대한 스쿼드 양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감독이 아니에요. 비싼 선수로 원래 팀을 운영하는 감독이 아니에요. 도르트문트에 있었던 선수를 다 그렇게 운영하지 않은 선수들이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자, 그래서 이 리버풀의 공신력이 높은 이른바 뭐 3대장이다. 뭐 그 다음에 최고의 공신력을 가진 몇몇 기자들이 있어요. 얘기를 해보면 제임스 피어스, 뭐 리버풀 에코에 있는 그 다음에 네. 폴 조이스, 크리스 바스콤, 멜리사 레디, 뭐 도미니 킹, 뭐 하여튼 몇몇 좀 리버풀의 정통한 특히 뭐 이 제임스 피어스 같은 사람은 거의 오피셜급. 아하. 근데 그게 있습니다. 이 기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빅네임 명이 없을 거다. 아. 근데 딱 하나 있어요. 예전에 반다이크로 크게 내었었죠 리버풀. 아 그렇지 영입할 때 영이 못할 뻔했잖아. 아. 그때 리버풀이랑 이 빅 네임 기자들이랑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야 적당히 합시다. 우리 서로 돕자. 아, 우리 이거 예, 좀 적당히 흘러나오면 엠바고 하자. 아. 이거 얘기하면 우리 서로 손해보지 않아요. 근데 리버풀 기자들도 오케이. 아. 야, 우리가 조심하겠다. 아. 그래서 사실 거의 소스가 안 나옵니다. 아. 설사 있다 하더라도 안 나와요. 그 이 얘기가 왜 그, 정확하게 보여주는 영입이 바로 파비뉴였어요. 파비뉴 얘기가 안 나왔어. 근데 아.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파비뉴 그 임박하다가 다음날 오피셜. 얘네들이 말을 안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어쩌면 빅네임 영입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는 없다. 리버풀이 어느 정도 자금이 있는 팀이고 또 하나 이제는 돈 써요.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지네 선수들이 저기 가고 싶다. 가고 싶은 아, 나도 저기서 뛰고 싶다. 챔스 될 것 같고 그럼요. 미국도 될 것 같고 클럽 민트에서 뛰어보고 싶지. 리버풀은 원래 전통 있는 팀이야. 그럼. 리버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선수들 중에 아 리버풀 같은 팀에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라고 생각 안 한 선수 없을걸요. 진짜 한 명도 없을걸. 네. 맞아요. 그 정도의 팀이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함께 하고 싶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굳이 필요한 포지션을 저는 세 부분을 찾자면 왼쪽 풀백 백업, 오른쪽 풀백 백업, 알리송 백업 이 세 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돈을 크게 들일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봅니다. 좌우 풀백이 가능한 선수 한 명. 한 명. 이를테면 괜찮아요. 뭐 맨시티 닐맨 같은 스타일.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좀 주급 챙겨주면서 팀의 팀플레이 할 수 있는 선수. 멀티. 그것도 괜찮죠. 골키퍼는 저는 뭐 키우면 된다. 뉴스 키워도 되고 네네. 아니면 좀 독일 풀 넓으니까 조금 포텐셜 있는 선수 데려오면 돼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 얼마 전에 조현우 찍었잖아요. 아, 예. 넘버 투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만약 리버풀에서 조현우 땡기면 가야 되나요? 가야지. 죽어도 못할 텐데. 알리송 있어서. 컵 뛰게 안 해주나? 안 해줄 것 같은데. 리그컵. 야 조현우 리버풀은 너무 쩔지 않아? 씨발 10간지다 진짜. 못 뛰어도. 이게 골키퍼가 그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골키퍼 포지션이 그래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기회가 안 와. 돌다 보면 한번 오거든. 그렇지. 근데 더군다나 알리송이야. 브라질 국대야. 모르겠다. 그러니까 해외 진출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골키퍼가 어려워요. 골키퍼는 완전 약속을 바꾸고 가야 돼. 맞아. 일정 몇 경기 이상. 네. 그러니까 네가 넘버 원이야. 그래. 아. 그런데도 만약에 실수해서 떨어지지 그러면 못 나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팬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아, 요 포지션 하나는 조금 욕심이 난다 하는 데가 바로 넘버 10. 넘버 10. 네.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 완전히 경기를 바꿀 수 있는 그 웨지 같은 선수. 이른바 제가 봤을 땐 이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쿠티뉴 같은 놈 하나 있으면 좋은데. 아. 그래서 이야기가 되는 선수들이 나빌 페키르라거나 아, 왜냐면 나빌 페키르는 실제로 링크가 진하게 났고 영 직전까지 갔었으니까. 아. 혹은 올 가능성 떨어지만 이 레스터의 제임스 메디슨 아하. 이런 선수들이 좀 나는 거죠. 아, 나는 그 물론 나 솔직히 프리시즌에 케이타 봤을 때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봤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케이타가 잘 되면 그게 되는 선수거든. 케이타가 올라온다면 저는 여기도 필요 없다. 그 필요 없다. 에이, 왜냐면 그러면 이겨도 돼. 너무 팀이 젊고 단단해. 단단해요. 젊은 게 패기가 있어. 나이가 깡패라고 진짜 그 실력도 실력이지만 나이도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봐요, 리버풀. 아, 맞아. 네. 이제 시작이에요, 리버풀. 이제 시작이야. 네. 진짜 이제 시작이야. 길고 긴 암흑기를 거쳐서 이제 당분간은 빛나는 시기밖에 없을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리버풀이 지금 이 영광을 맞는 게 진짜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정말 얼마나 조롱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예. 네.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제 리중딱도 들어본 지 꽤 오래됐다. 솔직히 말해서 리중딱도 무슨 얘기야. 아. 무슨 리중딱이야. 웃기지도 않아, 솔직히. 네. 그러니까 오히려 리버풀 팬들도 그냥 장난 같을 거야. 아. 리중딱 하면. 예전에야 기분 나쁠 수 있지. 근데 지금은 아니 챔스 우승팀인데 누가 무슨 중위권이고 나발이야.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리버풀 얘기하니까 좀 편안해요. 네. 내년 시즌 리버풀의 모습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빅식스 리뷰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아, 뭐 말씀하세요. 클로징에 그러면. 끝났어요. 네. 예, 네, 그러고요. 네. 이제 네. 본격적인 프리시즌 컨텐츠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근데 햇빛 받으면서 하니까 힘들긴 한데 묘한 약간 좀 뭐랄까?
기분 좋음이 있네. 아, 저는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좀 약간 땀도 나고 그런데 몸이 좀 맺히는데. 건강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진짜 맨날 방구석에서만 이것저것 찍는다고 해서 햇볕 볼 일이 진짜 없거든요. 집 지하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회사 지하 주차장. 그다음에 사무실. 올라가서 그럼 우리 또 막 그 빛 비치면 그거 하니까 암막 커튼도 걸어놓는단 말이야. 말이야. 그럼 다시 지하에서 지하로 왔는데 이렇게 겸사겸사 제주도까지 와서 이렇게 찍으니까 좋네요. 네. 우리 그 회사 옆에 식물원 있거든요. 서울식물원. 네. 크게 개장했어요. 네. 우리 간간히 시간 되면 나가서 이엔지 나가서 산책하듯이 한번 축구 얘기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처럼 커피 한 잔 들고. 네. 네. 여러분 리버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EPL의 밥상. 네. 좋아. EPL의 밥상 갑니다. 네. 네. 그렇게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은 형 최불암 성대모사 잘하거든요. 네. 네. 야외에서 한번 이렇게 비행기 소리까지 나면서 야외에서 한번 찍어봤는데 어떻게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